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엘 4권의 여덟 번째 8번을 공부하겠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가운데 도자리 찾습니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고요. 도, 시, 라, 솔을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그다음에 라, 시, 도, 레친 다음에 미를 3번으로 칩니다. 그다음에 파에 올림표를 칩니다. 조표를 보면 높은 음자리표 옆에 올림표가 하나 있는데요. 파 자리에 있습니다. 파칠 때는 검정 것만 치세요.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솔. 자, 왼손 연결해 보세요. 도, 레, 아니, 솔이죠?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올림표, 솔. 자, 스케일을 칠 때는 중요한 것이 박자도 일정하게 쳐야 되지만 소리도 고르게 쳐야 됩니다. 어떤 건 크게 치고 어떤 건 작게 치고 이것이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고르게 솔, 라, 시, 도, 레, 미, 파샵, 솔. 박자도 고르게 소리도 고르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 왼손 연속 두 마디 충분히 하시고요. 오른손은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도를 찾습니다. 도, 레, 미, 파, 솔을 5번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파칠때 검정 것만 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 레, 도, 3번으로 시, 라, 솔. 자, 솔 위에 느림표가 있죠? 세 박자 동안 눌러줍니다. 자,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고른 소리로 박자도 고르게 칩니다. 솔, 파샵, 미레, 자, 왼손부터 오른손까지 네 마디를 연결합니다. 왼손이 빨리 치지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연습을 하시고요. 네 마디가 잘 되시면은 다섯 번째 마디 칩니다. 다섯 번째 마디 오른손부터 치면요. 솔, 라, 시, 1번으로 도, 레, 미, 파, 올림표, 솔. 자, 여기까지요.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까지 하겠습니다.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자, 처음에 솔은 4분음표 한 박자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음들은 8분음표입니다. 또 솔이 4분음표 한 박자고 그 뒤에 나오는 음들이 8분음표.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왼손 솔 파샵 미 1번으로 레시라솔라시도레미 파샵. 자, 여기까지요. 왼손도 처음에는 4분음표 한
박자 8분음표. 4분음표. 자, 4분음표일 때 빨리 치면 안 됩니다. 충분히 한 박자 치고 그 다음 치야 됩니다. 양손 치면요, 같이 소를 친 다음에 오른손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왼손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솔 치고 오른손 라 왼손 파샤. 자, 1번으로 바꾸고 파샤. 그 다음에 솔 한 박자 충분히 치고 파샤 미. 자, 처음에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박자. 자, 8분음표 한 박자.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다 8분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치면 됩니다. 여섯 번째 마디를 한번더친 건데 다 8분음표로 친다는 것만 틀립니다.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한 박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도 고르게 나고 처음부터 쳐보면요. 시켜서 틀리지 않고 칠수 있게 되면 이제 공부가 끝났는데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손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장적 곡을 칠 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치는 연습도 해보세요. 연습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9번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